안녕하세요. 순두부 삼목장 황정희입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가 필사하고 묵상하며 나누는 과정이 너무 부러워 굳이 하지 않겠다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남편의 그런 마음이 이해되고 일정 부분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나의 탓이기도 함을 깨닫는다. 날마다 지혜의 말씀 잠언으로 훈계를 받으며 화내고 성난 말하는 것, 염려, 불평, 게으름 등등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덜어내며 조금씩 습관을 바꾸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며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경청, 잘 듣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비교적 잘 듣는 편이라 여기고 있었으니 교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행하는 것이 경청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니 저와 함께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동인가요? 저의 이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18장 2절 말씀. 요즘 잠언 묵상을 하면서 가정에서의 제 언행에 자꾸 찔림이 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고 주님을 전하라고 저를 보내셨는데 유독 남편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았던 저를 보며 오히려 남편에게서 딸에게서 그 사랑을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저를 깨닫습니다. 주님, 이 순간부터 불평하지 않도록 훈련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살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살게 하소서.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19장 24절 말씀. 잠언 종반으로 접어들며 아직 게으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 중의 문제라는 목사님 말씀에 눈이 번쩍 잠이 확 달아납니다. 바로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라. 새벽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내일 졸음을 쫓으며 씨름하느라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생각은 많으나 바로 실천하는 게으른 습관이 악임을 깨닫고 자꾸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씀이 뇌리에 감돌고 있음에도 바꾸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이 또한 바로 훈련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 강력하게 저를 흔듭니다. 돈뿐 아니라 코로나19를 축으로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휘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잠언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31일간의 항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매월 매일 날마다의 잠언 말씀을 뒤집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항해를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기쁨이시고 등불이시고 빛이시고 나의 모든 것, 구주이시며 주인 되시는 그분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